이건 세 분이 마실 수 있겠다. 시위를 했다고. 어 그래 나이대가 딱 그러네. 7? 하루가 지금 몇 살이지? 하루 몇 살 됐어요? 하루가 이제 11살이죠. 벌써? 네. 와 많이 컸겠네요. 4학년. 네. 와 벌써 좀 있으면 중학생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떻게 돼? 저 이제 9살, 6살 되죠. 9살, 6살. 네. 딱 요 나이대네.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하루 같은 경우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엄마 아빠랑. 네. 나 이거 정말 엄마 아빠 너무 불만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뭐 저희는 좀 이렇게 자유로워가지고 막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일찍 자는 거를 본인이 좀 싫어하고 좀 더 놀고 싶으니까 그리고 뭐 게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애들은 특 싫어하죠. 게임이 일이야 보면. 어? 빨리 자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왜냐면 어른들은 늦게 자면서 자꾸 그렇지, 애들 우리, 보고 빨리 자라고 우리 하니까. 우리 재훈이요. 근데 뭐 아이들 불만은 워낙에 많으니까요. 가장 큰 아이들의 불만은 뭐예요? 뭐 씻기 싫다. 그래. 아. 내가 먼저 씻기 싫다. 저희 둘이니까. 어차피 뭐 누가 먼저 씻든 씻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내가 먼저 씻기 싫다. 언니 먼저 씻으라 그래. 아니야 동생 먼저 씻으라 그래 뭐 이런 거. 씻기 싫다. 투카세 아드님은 좀 불만이 많아요. 시끄러요. 아이고 뭔가 있어. 둘이 이제 기다려봐. 첫째가 아들인데 네.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투카한테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남다른 불만이. 어떤 불만이? 그러니까 정확히 불만은 뭔지는 모르는데 불만 표출을 어떻게 했냐면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 예, 그 투카 씨랑 이렇게 서로 거실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네. 그냥 그러니까 아드님 이름이 윤우인데 네. 윤우가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되게 조용하게 나쁜 놈. 뭐야?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 무슨 나쁜 짓을 하신 거야? 왜? 야, 진짜 웃긴다. 와, 너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하지 마. 그래가지고 얘가 저한테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나쁜 놈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뭐 어디서 뭘 봤나 봐요. 아, 영화 같은 거? 그 전에 저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네. 약간 삐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쁜 놈. 야, 근데 드라마 한 장면처럼 드라마 봐. 형 애기는 요즘 최고 불만이 뭐예요? 걔 지금 23인데 불만 많겠죠. 일생을 이거 일생을 이거지. 아, 23살도 불만 어떻게든 아빠한테 좀 뜯어내려고 불만 좀 쌓는 거지. 뜯어내려고.